이렇게 저의 병명이 잘못 퍼뜨려지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용당하는 거를 정말 두고 볼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명확히 저의 병명이 이거다라고. 우령의 유디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령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짜 이런 걸 할지 몰랐는데 제 시각 장애 원인에 대해서 해명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2011년 1월에 제가 눈이 나빠졌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본 풍경을 이야기를 했어요. 눈보라 치던 눈이 정말 많이 오던 날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단편적으로만 본 사람들이 저의 시각 장애 원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못된 루머를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저의 풍경이 겨울이었고, 그래서 눈이 많이 왔고, 이 부분만 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 이분 설밍증이네. 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뭐몇 분께서 그냥 이거 설밍증 아닌가요? 설밍증 의심돼요. 눈을 봐서 눈이 나빠진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 이게 무슨 소리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설밍증은 또 어디서 지어낸 말이야? 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설밍증이 진짜 있는 병이더라고요. 근데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설밍증이 절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설밍증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게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설맹은 선원위에 반사되는 자외선과 적외선의 빛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망막이 손상되는. 그러니까 설맹증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스키장이 눈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이 흰색은 빛을 반사하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태양이랑 똑같다는 거죠. 자외선 이런 거에 장시간 우리 눈이 노출됐을 때 망막이나 혹은 각막에 시력 장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화상을 입는다거나 이제 손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망막에 있는 질환이다. 일단 이거 포인트부터 저와는 아주 무관합니다. 한번 이어서 읽어보면 겨울에 스키장에 가거나 눈이 많이 내린 산을 오를 때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만 보고 사람들이 눈밭에서 놀았으니까 설밍증이다라고 그들은 합리적 의심을 한 거죠. 증상. 그럼 증상이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자외선을 쬐는 후 수시간 뒤에 증상이 나타난대요. 간혹 눈이 부시고 아파서 눈물이 나기도 한대요. 근데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눈물 안 났습니다. 그런 증상 하나도 없었고요. 그 눈을 뜰수 없게 된다. 아, 전눈 아주 잘 뜨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눈은 아주 잘 뜨고 있었는데 시야가 뿌얘지는 거예요. 시계도 안 보이고 달력에 있는 글자도 안 보이고 저는 되게 안개 낀 것처럼 뿌얘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뭐 눈물을 흘리거나 눈을 눈이 안 떠져 이런 건 없었고요. 여기 이 부분도 또 있는데 중증인 경우에는 시력이 저하 또 이것만 보고 이 사람 설밍증 이랬겠죠? 하지만 시야에 중심이 어둡고 희미하게 보이며 일시적 야맹을 일으킵니다. 여기가 또제 증상이랑 다르거든요. 저는 중심 시야는 보여요. 저는 터널 시야예요. 그래서 이 주변부, 눈 가쪽의 시야가 좁아져서 중심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중심이 전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저는 터널 시야기 때문에 또 반대죠. 이거는 중심부가 탁해진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야맹증을 일으킨다. 야맹증이 밤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검사를 해봤을 때뭐 야맹증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을 고려해 봤을 때 나는 설밍증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또 이야기를 했냐. 어떤 한 사람이요. 이걸 가지고 정말 이게 허우령이 설밍증이다. 이게 진짜 팩트인 것처럼 블로그에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사실 그 블로그를 저희 피디님이랑 찾아보니까 이게 수익형 블로그인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보면 자기가 돈을 벌수 있는 거죠. 정말 이분이 설밍증이 맞는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 채널까지 들어와서 보셨대요. 근데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하나 보고, 그거 하나 보고 정말 무관한 내용만 이렇게 쫄쫄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병명이 잘못 퍼뜨려지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용당하는 거를 정말 두고 볼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명확히 저의 병명이 이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전에도 말했어요. 제 원인이 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영상까지 못 보신 거죠. 이제 저의 병 이유는
각막도 아니고 망막도 아닙니다. 일단 저의 안구는 굉장히 정상적이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안구의 문제가 아니고요. 눈 안쪽 안구 뒤에 있는 시신경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신경 척수염이 정확한 저의 병명입니다. 사실 정말 어렸을 그 14살 당시에는 많은 병원에서 제 병명을 찾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가 일산에 계시는 의사 교수님께서 아, 우령이가 이런 병으로 추측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시신경 척수염 이거 하나로 판정을 제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전혀 설맹증이 아니라는 거 여기에서 팩트체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또 긴 이야기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